저는 북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생활성서사 단행본 편집부의 안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일요일 오후 누군가는 휴가를 떠나거나 집에서 쉬면서 월요일을 준비하는 시간에 이곳까지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북콘서트가 여러분께 휴가와 휴식 같은 즐거움과 편안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행복한 북콘서트에서 여러분과 만날 책은 김용태 신부님의 사랑은 늘 미안하다입니다. 이 책은 김용태 신부님께서 2018년도부터 월간 생활성서에 연재하신 칼럼 지금 여기 복음의 온도의 글들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북콘서트 시작 전에 김용태 신부님의 형님이신 김선태 야고보 신부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먹질도 하고 때리고 살면서 나이 차이는 있어도 형제였어요. 조카하고 달리 형제는 저랑 같은 학렬이라 똑같이 취급을 했는데 신부가 되고 살다 보니까 신부님이 저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리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간간히 이 글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고맙고 또 축하하고 예전에 과거는 묻지 마세요. 나의 심이 얘기했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에 매달려 살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과거는 잊어주고 그냥 제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동료 사제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넘어질 때 119 신고해 줄 정도의 우리 형이구나. 그냥 내밀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정도만 알아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발음을 동생한테 전하면서 무대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콘서트의 문을 열어주신 김선태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김용태 신부님과 사랑은 늘 미안하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늘 미안하다의 저자이신 김용태 신부님은 대전교구 소속이시고요. 현재 대전교구청 사회복음화국장 겸 정의평화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신천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작은 이들에 대한 감수성, 섬세함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김용태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이렇게 바쁘시고 뭐 또 날씨도 덥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활성소에서 또 북콘서트 준비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작 공연 우리 큰형 신부님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 우리 형제님 이렇게 정말 멋있게 오프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처음에 내빈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내빈이셔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귀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내빈 소개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렇게 시작 공연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은 늘 미안하다. 이게 책을 애초에 내려고 낸 게 아니고 처음에 제 동창 신부한테 생활성서에서 의뢰를 했어요. 저기 생활성서, 월간 생활성서 거기다가 좀 글 좀 써달라. 2018년인가? 17년인가 그쯤에. 근데 그 신부님이 거절을 했어요. 귀찮다고. 저 둔산동 성당에 송준명이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귀찮아서 거절해버렸어요. 그래갖고 2017년도인가 그때 그 소금왕안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걸 쓰고 그러다가 수녀님들이 보시니까 이제 생활성소에서 아 이런 기가 막힌 글이 있나 그래갖고
그러면 소구방아리 막 가끔가다 쓸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셔서 아, 세상이 이제 알아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게 이제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복음의 온도 지금 여기라고 하는 복음을 지금 예, 살아가는 이 세상 예, 지금 여기에서 또 복음을 바라보는 또 살아가는 그런 제안 내용으로 글을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그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2018년도 아마 한 8월인가 7월인가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7년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쓰다 말해야지. 왜냐면 쓰다 보니까 제 동창 신부가 왜 쓰기 싫었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 처음에는 한 3년만 써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3년 지나기만 기다리다가 이제 그만 쓴다겠는데 오셔갖고 이렇게 이 좋은 글을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그냥 저 그 감언의 소리에 속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계속 이제 쓰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시 모아서 이제 한 절반 정도 모았어요. 한 절반 정도 추려서 이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을 늘 미안하다라는 책인데 그래도 시작 기도는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 기도 주님의 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예. 예, 기도를 시작 기도하니까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시작 기도를 빼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머릿속에 시작 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있어서 또 깜빡 잊어먹고 그냥 강의를 해버리면 시작 기도도 안 하고 강의했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시작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죠. 그 할머니들이 한 다큐멘터리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상영을 했어요. 한 7, 8년 전쯤에 상영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이 사이사이에 이 플라스틱 의자까지 쫙 놨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너무 많이 오시면 이제 한 번에 못 보시니까 1부, 2부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상영 시간을 그래서 뭐 2시부터 그다음에 뭐 4시부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상영을 했는데 처음에 1회 상영 14분 2회 때 6분인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북콘서트 할 때 이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다큐멘터리도 그 정도 오는데 뭐 오늘 누가 오시겠나 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생활성서에서는 한 1,000명 올 거라고 막 예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생활성서에도 그런 걱정 내려놓으시라고 예, 해놨는데 이게 거의 꽉 차듯이 이렇게 와주셔서 일단 시작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 반가운 얼굴들이고 정말 소중한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엄니도 여기 오셨어요. 우리 예, 우리 엄니. 엄청 쑥스러워하신 사랑은 늘 미안하다. 저도 미안하다는 글자를 뒤집어 놨길래 어떤 분이 그거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한 분도 계시고 그럴 일 없겠죠. 잘 꼼꼼하게 편집을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7월 초에 평화방송 책 소개 그 라디오 서울에서 제가 이제 가서 책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이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은 크게 못 하잖아요. 거의 죽어 들어간 소리로 그냥 에 그냥 물론 미안하니까 미안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춰진 듯한 속으로 그냥 죽어 들어간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러니까 저마다 이제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겠죠. 저는 보니까 반전이 돼 있죠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글씨처럼. 그래서 사랑은이라는 것과 늘이라고 하는 걸 저걸 수면처럼 생각하고 사랑은이 비췄을 때 수면 위에 떠 있는 글씨가 미안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 디자인하신 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고 특별하게 그래야 책 잘 팔리니까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하게 디자인하시는지 아니면 더 큰 의미 부여가 있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아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잘 비춰봐야 보여요. 미안한 건 그냥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고 비춰봐야 마치 내가 거울을 들여다봐서 내가 내 얼굴에 있는 거 안 보이죠 이렇게 잘. 거울을 비춰봐야 보이죠. 그런 것처럼 비췄을 때 사랑이란 말도 그냥 딱 하면 뭔가 사랑의 좋은 것들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그게 비춰졌을 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미안함이 아닐까. 그래서 비춰야 보이는 거, 자기를 거울 보듯이 들여다봐야 보이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해몽을 그렇게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기 힘든 세상이죠. 미안하다는 말. 근데 또 의외로 그냥 쉽게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뭐 지나가다 툭 비춰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뭐 습관적으로 말투로 뭐 쓰는 미안함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정작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잘 안 해요, 그죠? 세상에서 정치인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진짜 듣기 힘들어요. 지금 사과할 사람들이 많죠? 최상병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 앞으로 보내야 할 부모님들은 뭐 대본 이해하실 건데 그 외아들이 또 죽었어요 가서.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를 안 해요. 더군다나 사과해야 할 사람까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 해갖고 뭔가 책임져야 할 사람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뭐 그분입니까? 뭐 예전부터 뭐 세월호 시작해서 이태원, 군평 지하차도 뭐 등등등. 그래서 사과해야 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사과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뭔가 막 증거가 드러나고 정황이 드러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론에 밀려서 뭐라 그래요? 유감입니다. 유감이라고 하죠. 진짜 듣기 힘든 말이 이 시대 사과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참 힘들어요. 접촉사고가 났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은 금기어예요.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내가 뭔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불리한 말입니다. 접촉사고가 나면 무조건 큰 소리 내야죠. 무조건 큰 소리.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미안함은요 금기어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더 사람들 앞에서 더 목소리 크고 더 당당해 보이고 더 커져 보여야 내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말, 작게 만드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기어처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이 없느냐? 많다니까요. 그럼 그 말을 누가 하느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해요. 그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사랑은 늘 미안하다가 여러 가지 그 제목 중에 한 그 소제목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제 책 제목을 뭘로 할 거냐라고 이제 하다가 생활성서에 원래 그 코너였던 그 복음의 온도 지금 여기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저는 너 그냥 지나쳐가지 않기를 뭐 하다가 생활성서에서 또 하나를 딱 골라 주셨어요. 사랑은 늘 미안하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붙인 그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사랑은 늘 미안하다로 했는데 책에 나옵니다. 우리 큰형 신부님이 노래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사형제가 다 사남 사녀 팔남매인데 사형제가 다 신부고 그 다음에 사녀 중에 한 명이 수녀님이고
한 명 어머니 모시고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고 계시고 누나 둘 결혼했어요. 이렇게 이제 8명 중에 그러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도 안 서운합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분위기도 그렇게 조장해갖고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 부모님이 섭섭해하기 싫어하셨어요. 둘 결혼해서 그래서 섭섭해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 명이 다 신부고 누나 둘 결혼했지만 또 동정녀로 또 수녀님으로 혼자 이렇게 살고 하니까 되게 좋아요. 모여서 대화하는 주제들이 다 세상, 교회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며느리 네 명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일단 뭔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시끄럽고 그죠? 근데 일단 며느리 네 명이 없어요. 제가 어제 휴가 갔다 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저희 주일날 휴가 갔다가 어제 북콘서트를 위해서 급히 귀국 사형자가 같이 휴가를 갔어요.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사형자가 모이면 대화 내용도 또부터 시작해서 뭐 서로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집에 재산도 없지만 뭐라도 조금 있으면 뭔가 좀 그걸로 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명 신부 한 명 수녀 뭐 한 명 동정녀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물론 결혼한 누나 둘은 또 뭐 시집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아요. 딱 한 가지. 언제일 것 같아요? 뭐가? 명절 때. 명절 때 안 좋아요. 다 좋아요, 진짜로.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이 다 좋은데 명절 때 딱 안 좋아요. 되게 썰렁해요. 명절 때.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되면 신자분들이 주신 뭐 사과박스, 뭐 배박스 이런 거 하나 들고 집에 가서 그냥 인사하고 막 오고 각자 다 다르니까 저희 형제 둘 네 명 중에 둘째 형과 막내는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고 큰형과 저는 대전교구에서 사목하고 있고 누나 주님이야 또 순영은 저 서울에서 또 소임 맡고 계시고 등등 제각각도 시집간 누나들도 있고 혼자 사는 누나만 어머니 모시고 있고 나머지 다 제각각 살고 있으니까 한 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도 각자 집에 다녀가죠. 그나마 다녀갈 수 있만 있으면 다행인 거고 대만에서는 못 다녀가고 이렇게 한 번은 사과 박스 하나 들고 이제 집에 갔어요. 띵동 띵동 누르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저 군대 갔을 때 이사도 갔어요. 그래갖고 군대 가기 전에 강경에 살았는데 제대할 때는 대전에서 이사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저 군대 갈 때도 저 군대 가는 날인데 아버지가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냥 출근하시길래 아버지 저 오늘 군대 가요 했더니 어? 오늘 군대 가냐? 그러길래 예 했더니 잘 다녀와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군대 제대할 때도 영 문 안 열어줘갖고 대전에 수소문에서 찾아가서 띵동띵동 그때도 안 열어줘요. 잘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주냐면 두 분이 기도를 각자 해요. 각자 방에 한 분은 저쪽 구석에서 하고 한 분은 이쪽 구석에서요. 동시에 안 해요. 동시에 하면 동시에 또 끝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문을 못 열어주니까 기도 시간을 따로따로 먼저 끝난 사람이 열어주기 뭐 이런 거죠. 따로따로 한 분은 저쪽에서 촛불 켜놓고 한 분은 이쪽에서 촛불 켜놓고 이게 기도해요. 띵동띵동 누르니까 이제 그 군대 갔다 제대할 때도 그때 어머니가 열어주셨는데 추석 때 이제 눌렀더니 한참 안 열어주다가 열어주셨어요. 그러더니 다시 엄니가 열어주셨는데 다시 앉아서 또 묵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3단 끝났을 때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2단 남았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는 저쪽에서 치다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시고 불도 안 켜놓고 저녁 된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어두워진지 몰라요. 그냥 기도만 제가 불 켜고 불도 안 켜놓고 있습니다. 불 켜놓고 이제 냉장고 열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있지. 그러고 막 그러다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빨리 가야지 인사하고. 아버지 기도, 어머니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 그러다가 TV도 한번 기도를 하시고 말고 TV를 딱 틀어놨는데 TV도 막 재미없는 거 막 나홀로 집에 막 이런 거 백투더퓨처 이런 거 맨날, 이런 거 맨날 재미도 없고 딱 끄고 기도 끝날 때까지 두 분 다 기도 끝나는 순간 인사하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가 딱 끝났어요 이제. 근데 갈게요 했더니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그냥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밥 차려주시는 거 먹고. 명절인데 명절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뭐 먹던 거 그냥 이렇게 예, 차려주세요. 그래, 빨리 대충 먹고 이러 갈게요 그러면 이제 엄니가 자고 가라고. 추석 연휴니까 자고 갈 수는 있는데 뭐 재미도 없이 뭐 자고 가기 뭐 자고 가 예, 집에 와서 혼자 뭐 혹은 신자분들이랑 노는 게 낫지 뭐. 그래서 바빠요 뻥치고 간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밥만 먹고 일어나요.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보시고 그냥 말을 이렇게 엄니는 따로 나오시지 이제. 엄니는 밖에까지 그러면서 막 차고 가지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나오면 엄니가 보면서 늘상 예, 미안해요. 그거 썼어, 그거. 예. 그걸 이제 사랑은 늘 미안하다. 요 제목이 이제 거기서 탄생한 건데. 그러면 좀 그래. 예. 이 미안하단 말을 예, 저한테 평생 주신 어머니한테 들어요. 아버지는 뭐 그냥 등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예, 어머니는 그 말씀을 지금도 가서 하면 미안해요. 예. 그래서 그때 막 눈물이 날라가더라고요. 지금도 눈물 날라가는데. 근데 우리 집은 울면 안 돼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면 순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뭔가 이게 되게 슬픈 영화를 봐도 가족 중에 누가 글썽이잖아요. 어, 쟤 운다 해버리면 정말 나약한 새끼.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순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 팔남매는 막 뭐 이럴 때 어, 쟤 운다 이 소리가 제일 좀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애써 눈물을 감추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여튼 그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구나. 주고 또 줘도 미안하죠. 아, 이게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구나. 이게 사실 그 기도 가시는 분 모습을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쭈글쭈글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야 진짜 늙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야 알맹이는 어디 갔지? 그러다가 가만 문득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네, 내 안에. 그 알맹이가 다 들어와 있구나. 그게 우리 팔남매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총기와 또 젊음, 지혜, 그 열정, 예, 그 재능들 이런 것들이 우리 팔남매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켰구나. 송두리째. 그러면서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십자가도 쭈글쭈글 막 껍데기만 달려있어요. 아 세상이 삼켰구나. 세상이. 그래서 진작 망했어야 할 세상이 안 망하고 아직 버티고 있는 건 세상에 예수님 삼켰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있구나. 그 안에. 아 그래서 아 성체성사가 이런 건가 보다. 성체성사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모든 걸 다 주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죠.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삼키고 제 안에 다 들어와 있죠. 또 저의 삼목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삼켜지는 거죠. 받아 먹으십시오. 예, 받아 마십시오. 이렇게 아 이게 성체성사구나.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모두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나는구나. 이걸 또
부모님의 모습 안에서 그 뒷모습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느끼었는데 밥 먹고 가라 그러면 그냥 와버리거나 어떤 데는 밥이라도 먹고 오고 하여튼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신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안하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만 남으셨는데 사실 그 미안한 마음이 세상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 미안한 마음이 왜냐하면 미안함이라고 하는 건 부채의식이거든요. 진짜 빚이 있어서가 아니고 원래 사랑은 조금 물에 비치면 미안함이란 글자가 보일 것 같아요. 사랑이란 말을 거울에 비치면 미안함이구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 주고 주고 또 줘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이 모습이 이런 부채의식이 세상을 살리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한테 뭐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미안함이구나.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죠. 그죠? 불쌍함.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상 안에서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값싼 동정이란 말이죠. 값싼 동정. 값싼 연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은요,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세이브 무슨 칠드런인가? 뭐 이런 거, 뭐, 유니세프, 뭐, 조금, 굿네이버스, 뭐 해갖고, 여러 가지 빈민 구호, 뭐, 단체들 있죠. 그러면 TV에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보면 드는 마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들은 쉽게 갖고 쉽게 날아가 버렸다. 예. 네. 지금 날씨가 더운데, 밖에 나가면 덥죠? 요거 들어오면 시원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영화 한 편 보면서 눈물 흘리죠. 영화 끝나면 또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세상을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지만 그건 하느님의 모습인데 그 하느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뭘로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미안함. 그 미안함이 아닐까. 그래서 그 미안함이 세상을 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형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살아남은 자로서의 좀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들고 미안함도 들고 근데 그 미안함이 왜 소중하냐면 뭐라도 해야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해줘요. 뭐라도 해야지 않을까? 뭔가 빚진 느낌. 이것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근데 이 미안함 같은데 닮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도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마음. 부끄러움 뭐냐면 마땅히 줘야 할걸 주지 않았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사랑은 늘 미안하고 또 사랑은 자주 부끄러워요. 오기면 늘 부끄러울 수 있죠. 하느님의 사랑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거저주는 사랑. 여기 책에도 나옵니다. 거저. 예. 근데 그 거저주는 사랑은 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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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고 싶은 마음. 미안하면 거기서 나오지 우리에게 거저주는 사랑 거저 이거 우리 사회 안에서 적용시키면 사회복지가 그런 지향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대가 없이 주는 거 주고 주고 또 줘도 미안하고 또 주고 싶은 거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갚아주는 게 있어요. 갚아주는 거 그걸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 그래서 사회복지와 사회정의가 하느님 사랑의 대표적인 두 개의 모습이에요. 거저주는 사랑.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 이런 미안함과 이런 이게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 이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마땅히 갚아줘야 되는 거. 의로움에서 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그죠?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심을 무릅쓰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누군가 내어주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예. 사랑이 있어야만이 나에게 너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저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는 이게 쉽게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되게 힘들죠. 힘들어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란 말이지, 내로남불. 뭐 줄임말 많이 유행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내로남불. 복세편살, 뭐.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럼 모르네, 우리 도반동 청년들. 줄임말 엄청 쓰고면서. 알아? 저 예전에 음쓰 하길래 뭐가 없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씨, 음식물 쓰레기 음쓰를 했고. 처음에는 뭐 저 없다고 그래갖고 나도 음쓰. 게다가 나도 음식물 쓰레기 돼버렸네요. 줄임말이 유행인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사람들은 다 인지상정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에겐 너그럽고 남에게는 좀 냉혹하고 엄격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베풀 줄 아는 거,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사랑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저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실천하는 건 부모 자식 관계나 뭐 이렇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관계성을 넘어서면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사랑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 뭐냐면 해 갚아줄게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물론 네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 오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걸 주라고요? 그래, 그런데 줘. 왜냐하면 내가 갚아줄게. 이게 갚아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험에 나옵니다. 100배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게 주님이 약속해줘요. 예. 내가 다시 채워줄 거라고. 살려줄 거라고. 예. 약속해줍니다. 보상이 따르죠. 이게 우리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저주는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거저주시는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알아주기 바라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아요. 주고주고 또 줘요. 그런데 갚아주는 사랑은요, 보상을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요? 바래요. 뭐요?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저주는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걸 거저? 기꺼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의 영역으로 가려면요, 거저주는 사랑, 그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더 해줘요.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러면 그거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야씨, 이거 그러면 경제적인데? 예?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허물어질 거 이걸 주고 허물어지지 않는 걸 얻게 되는데? 우리가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세 경륜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보고, 야, 이거보다 더 경제적인 게 어딨어? 이 우리 인생 100년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건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경제란 말이. 예, 여기서. 예. 이코노미가. 거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에게 보상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고 싶진 않지만 보상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걸 하나 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 계명에서 그런 거예요. 계명. 계명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억지로 하라고. 대신에 보상해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거저주는 사랑과 갚아주는 사랑. 특히 갚아주는 사랑을 정의라고 해요. 정의. 예.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게 뭐냐면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주지 않는 거. 이걸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나한테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해서 350만 원을 줘야 돼요? 이걸 안 줘요. 150만 원만 줘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왜요? 갚아줘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35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350만 원을 줘야죠. 근데 150만 원밖에 안 줘요. 정의롭지 못한 거죠.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갚아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요, 거저주는 사랑만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갚아주는 정의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세뇌를 시켜요. 착각합니다. 그래, 거저주는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답죠. 근데 너무 제한적이라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어. 그렇게.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할 수 있다니까요. 형제들끼리, 물론 요즘은 험한 세상이라서 뭐, 형제들끼리도 아주 막 난리가 나더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족끼리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갚아주는 정의예요. 갚아주는 정의. 갚아주는 사랑. 이게 실천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 첫 번째만 강조하면 안 되고 더 강조할 게 뭐냐면, 갚아주는 사랑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는. 예. 정의를 강조해요, 정의. 이 두 개의 사랑의 영역. 그래서, 거저주는 사랑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은요, 미안함이고, 갚아주는 정의에서 갖게 되는 마음은 부끄러움인 거예요. 부끄러움. 내가 왜 갚아주지 않았지? 마땅히 내가 받았으면 줘야죠. 보상을 해줘야죠. 예. 이 정의로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사랑, 사랑은 아름다워. 아름답지. 근데 늘 나상 아름답지만 않아요. 슬플 때가 있고 막 화가 끓어올 때가 있어요. 예, 안타깝고 이럴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사랑은 저 사랑은 늘 미안하다 해서 정말 수면 밑으로는 뭐가 보이는 거냐면 수면 위로는 사랑하니까 정말 찬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그렇게 막 추상적인 개념이죠? 실질적인 게 뭐냐? 미안하고 부끄럽고 예, 열받고 속상하고 슬프고 그러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느님이 자비라고 자비? 자비란 말의 한자어로 사랑자에 슬플 빛자로 써요. 사랑 속에 슬픔이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안함. 부끄러움. 이게 이미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게. 그걸 미세리꼬르디아라고, 미세리꼬르디아. 이게 뭐냐, 라틴어로. 미세리란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꼬르디아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뭘로 적용되냐면,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자비라고 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빵이 되어주기도 하고, 빵을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같이 맞서주는 저항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이제 하나하나 다양한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그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의 그 삼옥 규칙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돌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 안에 뭐냐면 정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의가.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거저주는 사랑만 얘기하지 말고 니들이 마땅히 줘야 되는 거야 이거. 거저주는 사랑을 얘기하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는 어떤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근데 거저주는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갚아주는 정의는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내가 해야 하는 의무로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계명. 의무로서. 그래서 자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가 뭘 베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정의롭게 갚아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겠. 물론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죠. 정의의 영역이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와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훔치는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갚아줄 의무가 있어요. 그들의 것을. 예.
이게 정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의 선의로 베푸세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거 돌려주세요 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그동안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선의를 베푸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 안에 여러분들이 우위에 있어, 우위에. 가난한 사람은 아래에 있고. 그래서 베푸세요. 시혜를 베푸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좀 크게 먹고 베푸라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베푸는 것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거든요. 곧바로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건 정의의 영역. 자,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것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요한 금구 성인이에요. 요한 금구. 나누지 않으면 뺏는 거라고. 예, 여기에는 정의의 영역이. 그래서 우린 사랑을 하게 되면요, 미안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평신도교령 8항에 보면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걸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에 주는 걸요, 이미 줬어야 되는 건 이제 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예,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줘야 할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사랑은 이 두 가지 모습. 거저주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갚아주는 사랑. 이것이 이 세상 안에서 적용된 것이 사회복지, 사회정의.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맹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사단 났네 이거 말고 네 가지 뭐 단서, 뭐 뿌리, 실마리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끝단자 뭐 실마리 단 이렇게 할지 네 가지. 왜냐면 맹자님은 성선설을 주장하셨는데 그지 인간 본성에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아주 귀중한 마음. 네 가지 마음. 인간 본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가 뭐냐? 측은지심.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실생활 안에서 발휘가 되면 미안한 마음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수호지심이 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부끄럽게. 마땅히 갚았어야 할 걸 갚지 않은 거. 했어야 할 걸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수호지심. 이게 하느님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죠. 인간에게 심어진 본성 안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십이지심이 있어요.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또 사양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낮아지고 비워지는 마음들이죠. 이게 인간 본성 안에 들어있다. 이 인간 본성을 갈고 닦으면 이제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덕이 생겨요. 네 가지 덕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덕이라 인이라고 한 덕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 어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인, 어질인 자. 그리고 부끄러워 여기는 마음,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항상 옳음을 실천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생기는 덕은 의라고 하는 덕이 생겨요. 의로움. 이게 덕. 그 다음에 뭔가 이 베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는 그런 비워지고 낮아지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예라고 하는 예절, 예라고 하는 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이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것을 끊임없이 식별 해나가는 사람한테는 지혜로움이 생기죠. 이걸 이제 봉자님의 말씀인데 우리 신앙 안에 이 모습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 이게 있는가 본성 안에. 바꿔 말하면 부끄러울 줄 할 줄 모르고 미안해야 할 줄 모르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TV를 보면 사람이 아닌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예,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TV에 엄청 많이 등장해요.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보면 어떻게 인간 세상에 저런 것들이 들어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거기 밑에 자막이 있어야 돼요. 노약자 그 시청 금지 막 해갖고 이 막 볼 때마다 섬뜩섬뜩 이렇게 한데 예. 그 사랑은 늘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제목을 굳이 이제 뽑은 이유가 저 책 안에 그런 마음들로 쓴 글들이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공장님의 말씀 중에 인간 본성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나치지 않는 마음, 지나쳐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인간 본성, 그냥 지나쳐가지 않는 거.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정확하게는 공장님의 말씀 안에서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옆에 있어요. 피를 철철 흐르고 참아 그냥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미안해하는 마음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참아하지 못하는. 그 공자님 또 뭐라 맹자님 뭐라 하냐면 우물에 아이가 빠졌을 때 그걸 보고서는 그냥 지나쳐요? 참아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아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아, 저 아는 아이야. 혹은 쟤네 아버지 내가 알아. 그래서 구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차마 그냥 지나쳐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거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그래서 본래 선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신앙과 굉장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할 것들은 이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하지 않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 쓰려는 글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절하지 말자. 이 글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는 절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짊어지는 대상인 거지. 우리 신앙이요. 예. 자, 미안해하는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방금 뭐가 뭘 필요합니까? 대상을 향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미안한 거고요. 누군가 앞에서 부끄러운 거죠. 근데 점점점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자기 안에 고립돼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을 자꾸 대상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느님을 예수님을 내 외적인 존재로 대상화시켜요. 쳐다보고 감상하고 바라보는. 근데 하느님은요 내 안에 내재화시키는 내재. 내가 하느님이 돼야 돼요.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내 안에 미안해하는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어떤 식으로 자꾸 머무냐면 내 외부에 있는 하느님께 절을 하고 내 외부의 하느님께 찬송을 해요. 그 하느님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재화하지 않고 내 외적인 대상으로 그리고 내 소원을 얘기해요. 소원을 말해봐. 그 말을 해요. 외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근데 외부에 있는 걸로 자꾸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고 변질된 신앙이 돼버려요. 참된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게 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는 절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절 열심히 하죠. 근데 짊어지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잘못된 우리들 모습이죠.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작년 10월 말에 모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가 미사 첫머리에 지향을 얘기하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선체로 죽었어요. 이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딱 1주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더니 신자 한 분이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거 보고. 근데 그분 주임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 열심히 신절해요.
엄청 열심히 하 진짜. 혐의사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근데 이태원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니까 나가버렸어요. 저분이 절하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열심히 절하면서 왜 세상에 십자가는 외면하지? 왜 이러겠어요? 내 안에 하느님이 내재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되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되라. 사랑이신 하느님께 절하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돼야 된다니까요. 정의의 하느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로워야 돼요. 은총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은총 베풀어 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하느님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하느님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20명 있어요. 20명 하느님이 예수님이 50명 있어요.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성령도 있고 하느님 부인도 있어요.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뭐 신흥 종교 등등 조사해 보면 예수님이 한 50명 된대요. 오씨 어디 계신가? 그 하느님이 20명 정도. 근데 이게 그분들이 하느님이고 그분들이 예수님이면 진짜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돼야 되고 하느님이 돼야 돼. 우리가 성령이 돼야 되고 그리스 이 사도 바울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지.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내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니까 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고 하느님이 왜 인간이 됐겠어요? 인간을 하느님처럼 만들어 주려고.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꾸 하느님을 외부의 존재로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냥 걸어놓고 절하는 존재. 바라보고 하느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느님 돼야 되니까요. 내가 이걸 뭐라 하냐? 육화라고 그래. 육화. 우리는 자꾸 육화를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시키는데 아니에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하느님의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하면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육화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정의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미안해하는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조그만 거 한 가지라도 받아먹고 받아마실 수 있다면 이 안에서 육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절하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되지 않으면요. 십자가길 열심히 돌고 와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겠더니 승질 부리면서 나가버리는 이런 식의 신앙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제가 여러 분당을 돌아다니 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분당 신부도 하면서 정평위원장 겸직하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평위원장이랑 사회복음화 국장만 전담하면서 또 정평위원장은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쭉 돌아다녀 보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십자가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절하면서 세상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이런 식의 신앙이 되게 많아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냥 사이비 재림 예수 뭐 이런 뭐 이런 이거 말고 재림 예수가 50명 하느님이 20명인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들이 내가 예수다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이다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느님이다 했는데 진짜 하느님처럼 살아요. 내가 예수다 했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럼 진짜 하느님,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 안에 내재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하느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실질적으로 하느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잖아요. 그게 옆에 두 분이 옆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해갖고 삼일째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갖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뭐 이게 아니고 사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인 세상 안에서의 사랑.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신앙은 세상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수도생활하는 거 안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산에서 올라가서 혼자 수도생활을 해도 세상과 함께 가장 밀접하게 있어요. 깔멜 봉쇄 수도원 이런 수녀님들이 우리보다 더 세상을 더 잘 알아요. 물론 세상에 일어나는 시사적인 걸 머릿속에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만드신 피조물 늘 그들 곁에 그들 안에 있어요. 산속 저 깊은 곳에 봉쇄 생활한다 하더라도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되는 이유는요,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서 멀리 있을 때, 사람 앞에서 멀리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가장 세속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느님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혼자 산 속에서 부끄러워요? 세상 생각도 안 하고 얼굴 보면서 얼굴 부끄럽다 지금 이게 그럴 게 없어요. 뭔가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우리 제가 이제 하나하나 모아온 저 글들 안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좀 돌이켜보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알려준 교훈인데 코로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한 번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마스크를 하고 가는데 전주 알더라고. 어떻게 나를 알지 하고 나중에 거울 보니까 알겠구나 싶었는데 다른 분들은 알아보기 힘든데. 그래서 저 지난 진료관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자매님이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아 예 그랬더니 마스크 쓰고 잘 모르다가 그래서 아무개요 그랬더니 아 예 그랬더니 아 요즘 성당 못 나가고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그래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도 너무 힘들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많은 신자분들의 신앙이 성당 못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성당 못 나가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성당 안에서만. 예. 성당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 못 나가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느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당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에요. 성당은 수많은 상징들로 우리가 알려주지만, 물론 교육적으로 많은 걸 알려주지만, 성당에 와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느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보여요. 여러분, 햇빛을 볼 때 해를 봐요? 햇빛 볼 때 해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딱 보고 잠깐 10초만 있다가 딱 보면 온통 세상이 깜깜해요. 그죠? 햇빛은 해를 바라보면 안 돼요. 햇빛을 보려면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햇빛들이 보여요. 붉은 장미, 오늘 이렇게 꽃 선물까지 땡큐 진짜. 이 꽃, 아름다운 꽃들, 푸른 이 정말 실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 얼굴빛, 표정, 이게 다 뭡니까? 햇빛이에요. 이게 햇빛의 진짜 모습들. 햇빛을 보겠다고 해를 쳐다보면 눈 먹는 것처럼, 햇빛을 제대로 보려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을 보면 돼요. 그 피조물들의 다양성만큼이나 햇빛의 색깔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제대로 보려면요, 성당에 와서 십자가 들여다본다고 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보려면 세상을 봐야 돼요.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막 다양하고 정말 각양각색의 형태로 세상 안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 안에서 기쁨 속에서 슬픔 속에 울부짖음 고통 그 속에서 하느님이 보여요. 그 하느님이 그걸 볼 때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앙은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그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당살이였어요, 성당살이. 네. 성당 가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이 마음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를 향해 나아가요, 세상살이. 교회 강론도 성당살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를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시노달리따스 얘기하죠? 시노달리따스를요, 세상살이를 제외하고 성당살이만 얘기하면 할 게 없어요. 사제를 제외하고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허드렛일. 허드렛일. 네, 초 깎고, 호꼬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성당에서 정말 폼나는 건 누가 해요? 제가요, 제가. 제가요. 예. 그런데 성당에서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신호달리다스. 그러면서 역할 분담하면서 함께 갑시다. 한다고 해도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게 없다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게 어디에서 진짜 발휘가 되냐면 세상에서 발휘가 돼요. 왜냐면 세상은 여러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부들은 세상에서는 잼병들이에요. 예, 세상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당에서는 왕이지만. 그렇게 막,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근데 이미 세상에서 전문가로서, 프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 본당살이, 성당살이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거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당살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상살이 향해 나아가야죠. 전례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상, 여러분의 일상. 전례는 누가 중심이 되겠어요, 누가? 신부가 중심이에요. 주례자, 직무사제가, 그죠? 그러니까 성당에서 여러분들 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일상,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일상 안에서 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는 직무사제직에서 뭘로요? 보편사제직으로 나가는 보편사제직. 여러분들은 세상이 무대예요. 성당이 아니라 세상.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목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부보다 더 전문가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할 때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신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사도, 여러분들이 사도. 세상 속의 사도인 여러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직무사제들은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 알려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한테. 사제들은요. 세상 끝까지 못 가요. 온 세상에 못 가요. 온 세상에 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요. 예, 처음 잊은 햇빛도 들지 않고 습하고 어둡고 그런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소외된 그런 곳까지 이게 다 온 세상이거든요. 거기에 이미 가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어느 청소 노동자들이 막 휴게실도 없어갖고 화장실에 밥을 먹고 있는 바로 그곳 그 화장실 거기가 온 세상이에요. 거기는 신부들이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 있지. 여러분들이 거기 일하고 있고 예,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내려고 거기서 뭐 아둥바둥하고 계셔요. 거기 가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인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대자연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신부들은 여러분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당에서. 성당은 타불산처럼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하죠? 제자들이 막 위축돼 있으니까 막 잡혀가다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 제자들이 위축돼 있을 때 용기 위로 격려해 주려기 위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직무사제가 성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말고 이제 빨리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제고 예언자고 사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당살이가 아니라 세상살이 아니라가 아니라 성당살이에서 세상살이로 전례에서 일상으로 직무사제직에서 보편사제직으로 믿을교리에서 사회교리를 향해서 믿을교리는요 믿을교리만 주장창 보면 뭐와 똑같은 거냐면 그냥 프레쉬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똑같아요. 에? 프레쉬 들고 왜 그래? 뭐 보여? 환한데? 프레쉬 들고 세상을 비춰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교리예요. 복음의 빛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춰야지. 믿을교리는 복음을 요약해 놓은 거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죠. 근데 믿을교리만 머릿속으로만 잔뜩 있으면
하느님이 안 보여요. 세상을 비춰야죠. 이게 사회규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믿을교회 중심에서 사회규리로. 삼위일체가 뭡니까? 주장창 외계해봤자 이해도 잘 못해요. 삼위일체를 알려면요. 그 온갖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세상을 봐야 돼요. 거기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부부일심동체가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서로 다 같은 거 하나도 없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부부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죠. 세상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신비를 세상을 안 바라보고 그냥 칠판만 바라보거나 성당에 붙어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당에서? 믿으세요. 그래서 믿을결이. 그래서 믿을결이. 누가 막 불경스럽게 그 이해가 안 됩니다 했더니 어머 형제님 그러다간 세례 받으려면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면서 믿으세요. 이 사람은 이제 돌아갔고 야, 알겠습니다 했고 뭔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드립다. 예. 전능한 천주성모 천주청정처럼 믿나이다. 믿나이다 막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만 받고 땡땡담 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을 바라봐야죠. 세상을. 첫 번째 미사에서 두 번째 미사로. 첫 번째 미사 성당에서 직무사제가 전례를 통해서 하는 미사가 첫 번째 미사예요. 두 번째 미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상 안에서 보편사제직으로 봉헌하는 미사가 두 번째 미사. 두 번째 성체성사예요. 거기서 사제는 여러분들, 예언자도가 여러분들, 서목자가 여러분들이고 어디가 재단이 됩니까? 여러분 서 계시는 삶의 자리가 재단이 되는 거예요. 학교, 직장, 가정부터 시작해서 조닥거리, 뭐 식장 한가운데 등등 이 모든 것이 재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두 번째 미사를 봉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빵이요, 포도주, 재물이 돼서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미사. 에, 그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충만해지는 거고 성당에서 주로 미사만 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미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봉헌돼야 돼요. 여러분의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예?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사제요, 예언자요, 사목자요, 재물이 되어갖고 두 번째 미사를 삶의 자리에서 봉헌할 때 세상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돈 없어서 굶어 죽거나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어가고 버려지고 소외되는 일 없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 덕분에 살고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 덕분에 살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세상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미사 끝날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두 번째 미사를 봉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파견 예식단은 이 파견 기도문의 의미인 겁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 미사가 끝났으니까 가서 두 번째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예. 부끄러운 마음으로. 길게 하다 보니까 그랬네. 길게 노래도 원래 하려고 원래 이제 북콘서트라서 예, 소품으로 이렇게 그런데 노래한 곡 예, 노래한 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그래서 예, 쓸쓸함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예, 우리가 함께하면 쓸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천안 복명동 성당에서 사순 특강하면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했는데 그때가 사순식이라 예수님을 잃었을 때 제자의 심정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까먹어갖고 다시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널 위해 빛나던 모든 잖아요. 자 보기에는 우리 가톨릭이만 성인이 계신 게 아니고 세상에도 수많은 성인들이 계신데 그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명기님의 노래는 우리 다 함께 부른 노래로
아침인수를 부를까? 성육수를 부를까? 부를까? 뭐가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뭐 기차표 끊어주시죠? 아니, 어. 그러면은 여기다 놔둬 이거. 아, 상록수 그리고 예. 저들의 신부님의 강연과 노래까지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워낙 아 괜찮으시겠습니까, 신부님? 한 곡 더. 네, 저기 예, 그 시간 어떻게 되시죠? 아니, 예? 예? 아 예. 그 아침 인술 우리 다 같이 예. 그래요. 그 아침 인술은 우리 뭐 좀 있으면 뭐 또 질의응답 시간 또 우리 또 형님 마지막도 찬종 애걸고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 마친 기도 강연 마친 기도처럼 그래서 성경 긋고 아침 이슬 다 같이 부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노래까지, 신부님의 노래까지 다 같이 부르고 또 들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질의응답을 하고, 원래는 지금 이제 신부님의 사인회가 시작됐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이 질문은 꼭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드렸습니다. 입구에 오실 때 포스트잇으로 붙이셨던 분들 계시죠? 저희가 지금 이 뽑히신 질문이 뽑히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 주문이 뽑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인회를 준비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신간입니다. 네, 내가 한 질문이 잘 나왔는지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신부님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의 요즘 최대 고민 또는 관심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올림픽도 눈에 안 들어오고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올림픽보다 더 쇼킹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더 막 더 흥분되는 막 이런 것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바르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겠구나. 정치라고 하는 건 정사정자에 다스릴 치인데 정사정자를 보면 바를 정에 칠복자를 써요. 바로잡는다.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치자는 다스릴 치는 물수변에 별태자인데 별태자는 사람 코 입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을 잘 다스려서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 안에는 그릇된 거 잘못된 건 바로잡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 근데 지금 두 개가 다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두 개를 잘 바로잡아야겠다. 어긋난 것은 바로잡고, 지금은 점점 막 또 경제도 피폐해져 가죠. 그래서 다시 예전에 대한민국 하면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마음이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끄러운 마음이 뭐라도 해야겠다는 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네. 망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은 늘 미안하다. 신부님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안해야 하냐고 이렇게 약간 하소연처럼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마 배우자를 염두에 두고 남편이나 부인이나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뭡니까? 라고 딱 누가 물으시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부활은 끝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딱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야 돼요? 안 끝났어요. 왜요? 꾸역꾸역 살아요. 살아나갖고 다시 또 사랑해줘요. 다시 또.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이제는 일곱 번까지. 그런데 물론 이제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수님이 뭘 걸어놨어요? 이거 계명이야.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할 때는 만약에 분명 예수님도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 미안해 하는 마음 저희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이건 저도 질문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고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존경하옵 신부님,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참된 사랑 약자편에서 낮은 자, 어려운 이를 위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사목하시면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언제나 꿋꿋하시고 힘찬 모습이 너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편지였습니다. 이제 질문이고요. 그럼 신부님은 이 힘을 어디에서 얻으실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통해서도 많이 얻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뭐 당연히 얻는 거고 또 제 직분 안에서 오는 또 은총이 있습니다. 사제로서 하느님께 주시는 은총들, 여러분이 결혼하셔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면 또 아버지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고 또 어머니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고 또 형제 간에 형제이기 때문에,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의 마지막 말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연대라고 표현하죠. 위로라고 표현하고 그런 얘기들 가끔 제가 해드리는데 굴뚝미사라고 있어요. 굴뚝. 저기 70m, 75m짜리 목동의 열병합발전소 굴뚝이 있는데 그 굴뚝에서 이제 그 파인텍인가 어떤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문자로 띠를 보내갖고 당신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 이거 잘렸어요. 평생을 헌신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400몇 시비를 거기서 농성을 했어요. 75m에서 요즘 같은 더위, 또 겨울에 칼바람, 그 속에서 1년 넘게 400몇 시비인가, 그러니까 그게 엄청 긴 시간이죠. 그때 이제 뭘 했냐면 그 굴뚝 밑에서 미사를 했어요. 미사하러 가려고 한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운 겨울인데 이제 도마동성당에 제가 있을 때 미사하러 가려고 이제 막 나가고 있더니 어떤 신자분이 지금 어디 가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 미사하러 가요. 어디로요? 저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여쭤져 갖고 거기 노동자들이 두 명이 농성하고 있는데 그 밑에 미사하러 갔더니 아이고 저거 좀 추운데 하면서 그냥 여기서 지향 두고 미사하시면 안 돼요? 그랬었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물론 저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 있죠. 근데 아니에요. 가야 돼요. 예, 그 사람은 죽을까 봐 가요. 죽을까 봐. 예, 이렇게 죽을까 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미사를 하고 여기서 미사하고 또 어떤 게 더 뭐 효과가 좋냐 무슨 뭐 미사의 효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미사죠. 거기서 미사를 해도 혹은 따뜻한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나 똑같은 미사지만 사실상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들이 죽을까 봐 가는 미사예요. 그 굴뚝 밑에서 미사를 해요. 미사를 한 다음에 미사할 때 말미쯤에 여러분들 모두 저기 핸드폰 꺼내세요. 이렇게 해요. 막 거기서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막 서로 30명 정도? 뭐 이 정도 내외로 모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꺼내요. 여러분은 프레시 켜주세요. 켠 다음에 미사 말미에 굴뚝을 위해서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예. 그러면 그 위에서 그 칼바람 속에서 그걸 봐요. 보고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매일 떨어져 죽고 싶어요. 예. 왜냐면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 떨어지고 싶어요. 더위에, 무더위에 얼마나 더워요. 여기서 막 샤워도 못하고. 거기서 그 300몇 시비를 잃는 거예요. 떨어져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죠? 근데 그걸 버텨요. 왜냐? 프레시로. 예. 여기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하루를 더 버텨줘요. 버텨줘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서로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고 그 힘을 얻고 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늘상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가만히 하다 보면요,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아요. 또 제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 제가 더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할 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베푼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또 받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베풀러 가는 게 결코 아니고 정말 저도 그 안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분들이 주시는 힘들이 엄청 커요. 그런 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평생을 태워서 자식 키우시고 하면서 뭔가 자식에게 정말 많은 걸 주시지만 또 자식들 안에서 얻는 것이 있어요. 서로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강연을 들으면서 몇 번씩 그 벅차오른다는 느낌이 좀 들고 어떨 때는 좀 소름이 돋기도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마 비슷한 느낌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사투리를 적어주셨는데 제가 사투리가 안 돼서요. 죄송하지만 일단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님의 어머님 말씀이 가슴에 먹먹한 느낌, 미안해 유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머님 인생에 가장 행복해 보이셨던 때가 언제였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 뭐 저기 사제 네 명 다 사제 되고 수녀님 되고 또 시집 보내고 이런 때가 제일 행복하셨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항상 평생을 통해서 미안하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보람된 데가 언제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걸 받은 우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보람되겠죠. 예. 농부들이 1년 정말 열심히 농사져서 그 가을에 그 곡식을 보면 그때가 제일 보람된 것처럼 예, 모든 걸 다 쏟아부신 우리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 알맹이가 내 안에서 살아나서 결실을 맺는 걸 보시면 그때가 제일 기뻐하셨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 표정을 보면 그때가 제일 굉장히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논두렁배도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 다 훌륭한 사제 되고 수녀 되고 또 훌륭한 또 예, 가정의 그 어머니 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막 입버릇처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뭐 행복하시 귀 잘 안 들려주셔서 그런데 예. 네, 이 밖에도 고해성사하는 느낌이네요. 이 밖에도 예, 미처 하지 네. 못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책과 음악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 김용태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